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몇째 날까지 왔죠? 다섯째 날까지 왔죠? 뭐 새들 짐승들 다 창조하고 나서 주님이 이제 짐승도 동물대로 다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듣기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읽어드릴게요. 2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보세요. 주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비침에 모든 재앙은 드러나 어둠이 되고 그 어둠은 다시 아침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아주 창조 역사를 내용을 보시면 주님의 빛비침에 전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세계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은 드러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을 맞이하게 된 모든 죄를 다 회개케 해서 돌이키게 하여 주님은 아침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사람들도 자신이 눈에 보이는 죄 외에는 자기가 죄가 없다 생각합니다. 숨기고 있으면 죄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 날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은 다 어둠이 돼버려요. 그 빛을 비치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침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새벽을 깨운다. 이런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란 것은요, 주님의 빛비침에 모든 것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에 있고 모든 것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 어둠이고 어둠의 세력이 다 개입되어 있는 장소예요. 영적인 걸 몰랐던 자가 영적인 걸 다 아는 장소가 됩니다. 그분 앞에 모든 건 새카매지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자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나와 약속의 아들을 봅니다. 돌이킬 생각도 않고 회개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빛비침에 철저하게 자신이 주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걸 알고 대성통곡을 하며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불쌍히 여김을 바라며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 자신을 신원해 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원수의 복은 주께 있으니 주님께서 이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또 이 원수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을 내 안에 나타나도록 내게 주소서. 같은 어둠에 있는 자도 주님의 빛받침에 회개치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는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 하사대 바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땅에 빛이 있으라고 설명합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의 빛이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자가 빛이고 또한 자기가 만든 빛으로 자기가 조명한 빛으로 자기가 꾸민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나 앞에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빛은 없다는 것. 창세기 1장만 봐도 세상에 빛은 없습니다. 빛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만 진정한 빛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건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빛이라고 여기는 것은 빛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빛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소경된 자예요. 보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본다 해도 다 보는 것은 헛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라질 것을 보고 없어질 것을 보고 시들고 마를 것을 보고 떨어질 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자랑은 바로 그걸로 끝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 입에서 나오는 걸 보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엔, 즉 예수님 외엔 자랑하는 게 없어요. 그들은 만물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신을 자랑하려면 태초를 자랑해야 되거든. 왜? 그분이 있어진 자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창세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하늘에 올라가려면 빛으로 오신 그 말씀 없이는 이 땅에 내려왔다가 하늘로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한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 그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는 걸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하늘에 오를 것처럼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그들은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자신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참된과 덕의 행실과 희생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 의해서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뿐이지 결국은 자신의 의로서 하늘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거긴 진리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진리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진리를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너무나 멋지게 맞춰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또한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빛의 복을 받아 그 빛에 의해서 그 모든 걸 지었고 그리고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이 안식하는 장소가 됐어요. 이것이 진짜 천복을 받은 거죠. 그분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가 그분에 의해서 끝마쳤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기쁜 아들이 그래서 이런 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천지창조도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그분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왔다 하늘에 올라앉은 나뿐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들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똑똑히 보는 날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어져 그 말씀대로 복을 받아 그 말씀대로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나타난 그 빛으로 오신 그 말씀을 그 빛이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보는 거예요.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2000년 전 벌어진 일이 바로 그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은 홀로 행하시는 주님밖에 없어요. 전지도 하나님이 홀로 창조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것도 빛이 있으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형상대만들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할 자신을 증거할 자신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흙을 취하여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만들고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진 그 존재 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릴 자 되게 하자고 하고 복을 주사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모두 마치시고 끝마치고 주님은 안식하셨느니라. 그러면 그 장소가 주님이 안식하는 처소요. 주님이 안식하는 장소예요. 그 장소를 잘 보세요. 누구예요? 다 그분이 행한 행위예요. 지금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빛은 없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흑암 땅에서 사람이 빛을 만든 거죠.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열정으로, 특심으로, 자신들이 부어 만든 다 거짓된 조명뿐이고 거짓된 빛일 뿐입니다. 인간들의 뛰어남과 인간들의 덕행실과 인간들의 희생은 잠시면 사라질 사람이 만든 조명의 빛에 불과한 것이지 영원한 빛은 아니에요. 빛이 없는 세계에 빛이, 여러분들이 빛이 있다고 보지만 이 세상에 빛이 없어요. 진짜 주님은 빛을 보냅니다. 빛이 있으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빛으로 온 주님의 아들과 어둠을 나누네요.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육체와 진정한 영의 사랑과 빛과 어둠을, 죄와 의로움을, 영원한 영광과 헛된 영광을, 또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계를 완전히 나눕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란 말씀과 빛이 있으란 이 빛과 어둠을 나눈 중이에요. 나눌 때 이 아이는 이 빛을 봅니다. 이분이 태초다.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있기에 네가 있는 거다. 하지만 이분이 있어 네가 있는 건데 너한테서 이분이 발견되냐? 말씀을 막 빛을 비춰서 말하니까 단 하나도 그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분께 진노케 할 그분을 분노케 할 모든 죄성만 치니 자신을 발견하네. 쭉 하나님 나누는 일에 나눠지네.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태초다. 이분께 네가 있는 거지만 지금 이 모습은 그분이 있어 네가 있는 거냐?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대. 맞아. 하나님 창조한 건 맞아. 그분의 증감은 그분하고 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지금의 너는 누구야? 그분 없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상이고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아이로 그걸 깨닫게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눈 건 뭐예요? 이 빛 외엔 참다는 것이 없고 이 빛 외엔 진실이 없는 거야. 나눈다. 이걸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것은 태초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네가 있냐? 근데 말씀 없이 네가 있다는 세계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세계엔 진리가 없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있어 자신이 있대. 그럼 하나님이 있어 네가 있다는 증거를 대봐. 그럼 진리를 말 못해. 그러니까 그분께부터 오지 않은 것을 꽉 받은 자지. 너는 나로 인하여 창조됐고 나로 인하여 있는 자야. 근데 지금 네 모습을 보아라. 내 것은 너한테 하나도 없나니. 그중에 단 하나도 나로부터 온 것은 없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걸 깨닫는 거야. 내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임받았고 주님이 행해서 주님 자신이 자신을 주어서 내가 그분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건데 그리고 말 그대로 그분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자신을 내어주어 나를 그대로 있게 했으면 내 몸에 지닐 것은 빛뿐이고 내 몸에 지닐 것은 그분의 형상뿐이고 내 몸에 지닐 것은 그분의 진리뿐이야. 그리고 나를 보는 자체가 그냥 말씀을 보는 거야. 왜? 나는 그분이 행하여 그분을 말마 있게 된 자니까. 이것이 진리야. 이 모든 걸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근데 지금 네 모습 보아라. 하나님이 있어 내가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 창조했습니다. 말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뺏겼는지 무엇을 잃게 됐고 무엇을 보지 못한다는지 알아보질 못해. 소용된 자야. 자신을 창조했다는 건 믿는다 하면서 정작 마귀가 거기까지는 알기에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창조자입니다. 그렇게는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 잃어버린 게 보이네. 아멘. 지금도 이 4절은 정확히 빛과 어둠을 나눴어. 주님이 빛이 있으란 그 말씀 외에 나머지 다 어둠이야. 빛이 있으란 그 빛은 여러분 알고 있는 구주 예수고 나머지 다 어둠이야. 그 주님을 알게 했더니 자신이 하나님에서 창조되었으나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죄인인 것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를 알고 나니 그 예수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고 자신을 내어준 그 예수로 인하여 나는 산자가 되어 원래 지어진 모습이야. 그러므로 내 몸에 준 것은 그분 것이 아닌 것은 없고 다 그분이 내게 주신 그분 자신이야. 근데 내가 거기서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육체가 되었었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예수! 여기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눈 다음에 제7일까지 갑니다. 제7일까지 가도록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돼요. 이게 바로 아주 아주 특별한 전말에 그었던 큰 안식일 날이에요. 교회나 가서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란 그분으로 시작해서 빛이 있으란 그분으로 끝마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복받은 자가 되기까지. 할렐루야! 예수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 행하시는 그것도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자신이 행하는 일이 너무나 정확한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영혼이 안식일을 지켜 결국은 그 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공중의 새 같은 존재, 땅에 기는 종류의 사람, 그리고 짐승 같은 사람, 이런 짐승 같은 사람, 저런 짐승 같은 사람, 그리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세상에서 사람들 배운 거, 역사, 과학, 모든 게 많아. 그게 다 식물들이야. 쫙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영적으로 그 모든 걸 다스린 자가 되었네. 안식의 주인이 안식의 주인 되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 것이라. 아멘. 예수 나오죠. 다시 4절로 돌아가서 주님은 예수 외엔 태초의 말씀엔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어둠이에요 다 그냥. 자 보세요. 빛만이 진짜 빛이에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과 여러분들을 나누는 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갈 자잖아. 말씀이야? 죽여 돌아갈 자야? 이분처럼 거룩해? 아니지. 이분처럼 영원한 자야? 아니지. 다 나누는 거야. 인식세계에 있는 것 중에 다양하나도 빛이 없어. 이 진리는 없어. 다 걷어내는 거야. 쭉 나누고 나니까 반드시 죽어야 될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자신은 영원히 예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일 자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은 빛이라는 거. 내가 그분이고 그분이 나라는 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의 아들인 줄 알게 되고 그는 아버지 되는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바람에 저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이 없는 세계에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 저녁을 맞이해 여러분들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돼.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여기서는 빛과 어둠이란 나누고 현실의 세계에서는 저녁과 아침을 나누네요. 이것은 바로 그 영적인 일이 이 생에 실상으로 일어난 날입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주님 외엔 다른 신이 없고 주님 외엔 참된 것은 없다. 그 주님이 아닌 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우상이다. 다 헛된 것이다. 설명인데도 그들은 전형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그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서 전형을 맞이하지 않아요. 여기서 전형을 맞이한다는 것은 자신이 빛이 없는 어둠을 맞이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전형을 맞이한다는 뜻은 자신이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니라고 표현합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나눴더니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녁이 되네. 저녁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그날에 아침이 나오거든. 바로 그 영혼에 해가 돋는 동트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 그래서 저녁이 돼야 돼요.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나는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주 앞에 난 죄일 뿐입니다. 자, 저녁이 되자고. 그 영혼은 분명 아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은 여러분에게 낯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사대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보이지 않는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게 하리라. 이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이 나눠집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분별되는 세계입니다. 하늘 궁창 만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주를 믿고 믿는 사람의 그 은혜의 물이 있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물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궁창에 있는 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궁창에 있는 물을 맞이할 때.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바로 하늘에서 그 은혜가 내려오는 하늘이 궁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위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곳이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늘이 하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라. 궁창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모으고 모으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는 거야. 천하의 물을 모았다는 것은 말세잖아. 온갖 죄악이 다 드러나고 온갖 죄악이 다 모여있는 장소야. 한 곳에. 거기서 너를 진리 가운데 세우려고 이제 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만을 위한 땅을 드러냅니다. 묻이 드러내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미 남들이 지닌 모든 죄성을 지니고 각양각사 다양한 죄성을 다 지녀서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묻을 드러내니까 힘들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곳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게 바로 11절부터 쭉 내라는 겁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막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고 그 땅이 지금 여러분한테 들어가고 있는 땅이에요. 진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장소. 이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니 세상이라 칭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하사대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가진 열매 있는 감옥을 내라. 그 진리 바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한 이인에 따라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꺾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각종 열매를 가지 심어있는 열매 그걸 다 행하고 나면 씨를 뿌릴 수 있는 복음이 나와. 씨가 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씨를 맺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씨 맺는 과실이 없어. 왜 그래요? 못 돼 그래요? 벌써 말투에 씨가 없어. 이 무치에 드러날 땐 여러분들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죄악을 받아들인 땅이에요. 조상대대로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지 않는 말세를 맞이한 죄악을 다 받아들인 죄를 한 곳에 모여둔 상태 영적 말세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진리를 아무리 뿌려도 진리가 심어질 땅은 안 나와요. 하지만 시키자는 죄악을 합니다. 시키자는 못된 짓을 합니다. 죄악은 땅에 있어도 주님의 씨를 뿌릴 땅은 안 드러나요. 그 죄악의 물은 한 곳에 모여있는데 천하의 물은 한 곳에 모여있는데 진리를 심을 땅은 안 드러나. 이 묻힐 주님이 드러내는 땅이에요. 묻히 드러나 하심에 그 묻힐 주님이 땅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무채질하는 그 땅을 풀과 심했는 채소, 각기 종대로 씨가진 열매 있는 다 모으래라 하시면 그대로 돼요. 이제 씨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 이제 자랄라 그러네. 땅의 풀과 각기 종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에 좋았더라. 씨 맺는 채소, 채소야 잘 보세요. 씨 맺는 채소,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예수! 이제는 예수만 잘하고 예수만 증거할 거야. 그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보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렇게 주님은 복음이 활성화되도록 또 저녁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접전으로 들어가는 아침마저기. 여러분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 되면 똑같은 날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은혜를 주고 나서 저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다 회개하고 뉘치고 걷어내고 다시 아침마저도록 하고 그 아침마저한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이리 좋는데 이러면서 허물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허물 드러나고 나서 주님은 또 다시 저녁이 되게 합니다. 그래야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빛을 맞아야지. 하나님의 여자들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여로 나누어라.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 강명을 인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루라.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일어난 영적 계절이에요. 이때 막 진리로 선동되는 때입니다. 또 강명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예수도 영광의 빛이 계속 비칩니다.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시고 장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는 일 안에. 그래서 작은 광명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밤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함으로 이제 이들로 그 죄로부터 나와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별들 되게 하네. 하나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가하며 다닐 때 보세요. 표적과 이적을 보고 네가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좋아라 그랬어. 영들은 이미 하늘에 기록된 자가 되었고 하늘에서 이 땅을 비추는 궁창 위에 있는 빛들이 된 거예요. 2000년 사도들이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보세요.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 하늘에 기록된 자가 되게 두어 땅에 비추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이제는 밤낮을 주관하게 하시네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외적인 것도 나누던 자가 내적인 것도 나누는 거야. 이제 외적 내적 다 주관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로 암수가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야 새날을 볼 수 있으니까 또다시 주님이 주관하는 낮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하늘에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 종들 날개에 있는 모든 새들 그리고 그 종들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각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서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 영적인 모든 은혜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라.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막 들어가죠? 하나님 하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대로 육축을 그 종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하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의 고기와 공주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25조까지 설명한 거예요. 잘 보세요. 바다는 뭐예요?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바다의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외쪽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이사에 있는 모든 어둠과 육축과 온 땅의 기는 온 땅과 이 온 땅의 땅의 기는 모든 것 이 사람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사람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을 다 다스리는 자가 돼.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세계로부터 이 모든 걸 다스릴 자라고 얘기하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읽어주려고 지금 쭉 간략하게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스릴 자로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한 날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구복해 하고 다스릴 자 나오도록 하늘과 땅을 다스릴 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려면 주님 자신은 자신을 내어줘야 되고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자기 자신이 행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일어나려면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자기 형상 이런 자가 나오도록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날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요. 남자는 태초의 말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 여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출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은혜를 생각하여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온 세계에 번성케 하여 이 진리로 이 영광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이제 모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네. 병도 그냥 나버리네. 그들이 저절로 순종하네. 다스리는 권세 받았네. 아멘. 이런 완벽한 완전한 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완벽한 자는 태초에 말씀밖에 없어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예요. 이 진리를 잘 기다리세요. 결국은 주님 자신이 이런 사람 나오도록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준 그 자신을 주님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자신은 흙을 취하여 자신 되게 하고 그 흙에 자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 흙은 주님의 나타남을 보는 자가 되고 주님의 나타남을 본 자는 그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것을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라니 너희의 식물이라. 예수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석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을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도 심히 이런 자가 나온 것보다 심히 좋은 건 없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제 주님이 싹 걷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합니다. 어떤 새로운 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지어진 날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이제 이 일곱째 날 완벽한 날을 맞이합니다.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주님이 안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안식을 지키라.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혜 되도록 여러분이 이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안식을 지켜야 돼. 그래야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알려줘.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룰 것이다. 너는 이 안식을 지키라.
이게 바로 여섯 날을 마치고 나서 모든 걸 다 주님은 새롭게 예수에서 예수를 끝나 완벽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걷는 완전 세계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 치하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 이들로 볼 수 있도록, 이들이 이것을 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사 여기 있는 분들 이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사 아버지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주님의 자랑을 가질 이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아버지의 은혜 말씀이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경 나가.